우리나라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2018년 이후 달 궤도선을 띄우고 2020년에는 자력으로 달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3전 4기의 나로우 발사. 우리 땅에서 처음으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로켓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약화했지만 위성 발사와 로켓 개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나로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한국 최초의 달 탐사의 핵심은 우리 힘으로 달에 간다는 것인데 한국형 발사체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1단과 2단에 들어갈 발사체 핵심 75톤급 엔진과 3단 7톤급 엔진에 대한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단과 2단에 적용될 75톤급 엔진은 내년 3월 중에 조립이 1차 초도품이 완료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성능 검증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신뢰성 확보하는 시험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 위성을 지구 기대에 올릴 수 있는데 달까지 탐사선을 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달 탐사에는 4단 발사체 KSLV-2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달 탐사 같은 경우는 한국형 발사체 3단형에 그 다음에 4단형 고체를 써서 그 현재 임무 분석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4단형 한국형 발사체에 실려 우주에 나간 달 탐사선은 지구 궤도를 세 바퀴 돌며 가속도를 붙인 뒤 달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어 높이 1.8m, 무게 약 550kg의 착륙선이 달 표면에 연착륙하고 탐사 로봇인 로버가 분리돼 1년 동안 행성 탐사와 과학실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달 탐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달 궤도선 발사도 진행됩니다. 2018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확보한 예산 200억 원을 시작으로 3년여 동안 총 1978억 원이 투입됩니다. 궤도선은 달 100km 고도를 회전하면서 지형 분석과 착륙 후버지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고해상도의 광학 망원경과 우주인터넷 탑재체 등을 개발 중입니다. 개념 설계와 예비 설계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품 제작이 됩니다. 제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조립 시험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것이 끝나면은 3, 4년 후에 이제 그 발사체로 달로 발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달 궤도선 사업 과정에서 우주 선진국과의 국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LA에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이곳에서는 달과 화성, 심지어는 명왕성까지 항해한 탐사선과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바로 심우주 네트워크 통신망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호주의 캔버라, 그리고 미국의 거대한 전파 수신망을 형성해 24시간 동안 먼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는 미약한 신호를 잡아냅니다. The complexity is it is a 24/7 and it's 365 days. Nothing stops. The data comes in, we catch it and we provide it to the world. 달 탐사에서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4월 나사와 심우주항법 및 심우주통신용 시상국에 관한 상호기술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올해는 무인 달 탐사 협력 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국제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로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오는 2020년 달 탐사선은 한국형 발사체로 달에 가 태극기를 꽂게 됩니다. 이후 2030년대에는 달 왕복선과 화성 탐사선 발사가 추진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한국 우주기술은 한 발 한 발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